adults? No, not everyone. Look, you gotta remember, my dad, Reyna, Oscar, even Jin, they all went through hell together. Places like this just remind them of that. Yeah, and now we get to go through hell in them too. 아, 여긴가? 마우님 처음 캔 켰을 때 잘생기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포동포동해 보이지? 살쪄서 그래. 언제 보셨는데 캠을? 언제 보셨는데요? 요새 좀 살쪘어요. 그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살이 찐 게 아니야, 사실. 이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사실 근육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데 이게 팔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살이 없어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이런 데는 살이 없어. 근데 얼굴이 왜 살쪄 보이냐면은 먹는 약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어 내가 아토피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서 살이 부었어요. 근데 그 살이 부은 게 살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어서 부은 게 아니라 약 때문에 부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어. 왜 한 끼를 먹냐면은 살이 누적으로 이렇게 부어서 여기가 남을 수 있거든. 그래서 병원에서 항시 적게 먹으라 그래. 나는 이제 한 끼 먹은 지가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지가 지금 몰라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아. 많이 포동포동해 보여요, 여러분들? 더 밥을 안 먹을까? 자, 요건 잘라야 돼. 야,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나 사실 살에 좀 민감해. 그래서 내 몸무게가 59kg 나가요. 참고로 아, 몸무게 59kg예요. 원래 56kg까지 뺐는데 그러니까 내가 59kg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놀래더라. 확실히 남자는 그래도 60, 70 하니까. 그치. 내가 그 정도로 안 먹어, 내가. 안 먹는다 보기에 한 끼 먹는데 찍었냐? 안 찌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몰라. 그리고 활동적인 것들은 뭐 못하는다는 못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뭐 잠자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이 칼로리 소모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난 한 끼를 뭐 그렇게 적게 안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 아토피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야. 바로 제거 들어가야 돼, 저거. 펼치. 오늘은 근데 두 끼야. 왜냐면 햄버거 하나 먹었어요. 새우버거. 너무 오늘 체력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뭐 갖고 온 보람이 없다. 이 무기는 야 원패도 안 돼가지고 이거 그냥 뭐 이거 뭐 날리긴 날리는데 이게 개 아파.
약간 그리고 야 조준점이 좀 이상하네 지금 보니까. 조준점이 아 조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 맞어. 야 안 써. 나 이거 뭔가 이상해. 되게 늦게 나가. 우리 무기가 되게 딜레이가 길어. 약간 핑이 안 좋은 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느낌이야. 무기가 딜레이가 길어. Any idea how we get the drawbridge down? 그렇게 안 보여. 내 59kg처럼 안 보이지? 내가 살이 없다니까. 손목이나 이런 데 진짜 내 살이 없어. 내가 이거 봐봐. 완전 이런 데 다 뼈야. 그냥 살이 없어. 그냥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 뭐냐, 근육이 사람의 평균에 사람 평균이 40인데 제가 70이 넘어요. 71 정도 돼요. 오케이 저 어떻게 하냐. There we go. Okay. Bridge is coming down. There. That should do the trick. 그러니까 나는 59kg의 근육 거의 근육 무게야 나. 나 얼굴 보면 모르겠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난 나중에 내가 약을 더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내 본인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얼굴 쪽 여기 턱 쪽이 계속 찌거든요. 병원에서도 계속 그래. 스테로이드 때문에 자꾸 턱살이 찐다고 나보고. 턱살이 계속 부은다고. 근데 내가 나중에 너무 막 나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냥 진짜 더 이상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언제나 그렇게 생활할 순 없잖아. 건강 때문이라도. 그래서 나중에 고기가 너무 흉하면은 그냥 어떻게 좀 턱살만 이렇게 좀 지방 세포를 뺄까, 지방 흡입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좀 얼굴이 포동하게 안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살 만약에 살쪄서 포동하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먹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답이 없잖아. 아 저 진짜 아토피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나 많이 좋아졌는데. 나 우리 클럽에 박노라고 있거든요. 박노가 아토피 끊는데 6년 걸렸대요. 근데 제가 지금 2년 좀 넘었어요. 저도 근데 반 정도 지금 아토피 치료됐어요. 아 저 자식 저거 뭐야 저거. 그렇지 글로 머리를 내밀란 말이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냐? 약은 저녁약이야. 밥 먹고 먹으래. 근데 밥을 못 먹는데 약을 먹어야 돼. 근데 그래서 아까 방송하다가 잠깐 유튜브에는 편집되겠지만 약 먹었잖아. 밥도 못 먹고 약은 먹고. 그래서 내가 요새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하루에 자기 전에 9시에 수면제를 주거든요. 먹으라고. 근데 문제는 9시에 안 자지. 9시에 방송하지. 자기 전에 먹어 그냥. 몸 개 창렬났어요. 나 이제 결혼 못할 거야. 어디 있어?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야, 꺼져, 야! 스나 잡아야 되니까 꺼져. 내밀어. 헤드샷. 그렇지, 밥 대신 양을 먹는 거지, 뭐. 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존나 심각해가지고 내가 고고형 결혼식 때 박노랑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램장님 옆에서 듣다가 어머 약쟁이들 그러더라고. 걔 건강해지려고 회의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램장님이 이래서 아토피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아, 얘는 왜 이렇게 많아? 얘 뭐 전진스나야? 야, 이 권총 한번 쓰자. 오케이. 야, 이거 개쎈데. 우와. 꽤 총알이 있네. 30발이면. 야, 이 총 괜찮다. 이거 반동도 없고 한 대 맞으면 애들이 피가 많이 나는데. 이거 봐. 아이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애졌다 애졌다 애졌다. 야, 나부터 살려 나부터 살려. 야, 살리는 버튼 뭐야. 미안해 네가 살아났구나. 어. 저기다 수류탄 하나 던져. 근데 그러면 나중에 몬스터 색 뭐야 구멍에다가 쓸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폭탄이야 이게. 야 이건 총 근데 생각보다 갑이다. 이건 총 생각보다 진짜 갑이야 이거. 어 이건 총 갑이야 이거. 권총 좋아. 오 야 이거 좋은데. 데미지가 훨씬 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이 라이플에 한 10발 정도는 막히는 것 같아. 한 발 쏘면은 데미지가. 헤드 깨는 맛이 있죠? 좋아요. 아, 여기 진짜 많았다. 최종 물량이었어 무슨. 양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끊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렇게 뭐지? 웃고 이런 BJ들이 약을 많이 먹어요 주변에서.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제 주변의 BJ들 중에서도 이제 뭐 그니까 스트리머 말고 아프리카에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약을 먹어요. 그 중에는 지금 탑급의 BJ들도 많고요 저보다 유튜브 몇 배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서로 그런 거를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돼? 병모임? 뭐 뭘 말할 수가 없네 이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막 그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스카이프로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진짜. 액트 3 챕터 4 친절하게 구이지 마. We definitely found where they're coming from.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여러분 그 얘기 아니까
약을 먹은 것처럼 방송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은. So, who's going in first? 말이 안 돼 그냥. I rock paper scissors you for it. Seriously? You're terrible at rock paper scissors. How can someone be terrible at rock paper scissors? Easily, because you always pick paper. Do I? Let's do it. 아, 와쿠트 형은 절대 약 안 먹어. 와쿠트 형 개건강해요. Damn it. 3 So the plan is still officially follow the snatcher, right? Yeah. There a problem? Other than the fact we don't know where it is or where we're going. Nah. Great plan. Hey, there's a snatcher. 야, 저 뭐야 저거? Is that the same one? 야, 저거 훨씬 더 큰데? One way to find out. Let's get down there. 미친 내려온 예전네. 그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문도 못 열고 계속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잖아. 막 그러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안 좋아. 호흡에 굉장히 안 좋고. 아무튼 방에서 일하는 거는 솔직히 몇 년, 그러니까 직업으로 한다, BJ로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추천하진 않아.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보고 형도 그래가지고 그 계속 집에서 일하다가 계속 면역 체계가 계속 무너진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무슨 백혈구병? 그거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항생제 개오지게 먹잖아요. 나보다 훨씬 먹어요 그 형이. 나도 항생제 먹고, 나 항생제 끊었어요 저는. 저는 항생제 끊었어요. 왜냐면 항생제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게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밥을 안 먹고 만약에 항생제를 먹게 되면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냥 일본이 사람 고문한다 이러잖아요. 뭔가 그거랑 똑같아. 그냥 고문당하는 거야. 아, 레트로 랜서 나왔네. 이게 이거는 총알이 얼마 안 되는데 데미지가 좀 더 좋던가? 일반 거 들겠어. 레트로 랜서 난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아니 백혈병이 아니라 백혈구가 그 평균 이상으로 증가해가지고 백혈구 증식병인가 뭐 있어요. Ah, shit! I really hate that sound. Here they come! Check your aim.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야, 이거 터트려 그냥 이씨. 원템을 못해. 야, 얘네 왜 이래? 공격 패턴 왜 이래? 야, 오씨, 공격 패턴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너무 세졌어 갑자기 뭔가. 야, 잠깐만, 야, 얘네 뭐 각성했어? 오늘 엄마가 치킨 사와? 얘네 왜 아빠가 치킨 사와 왜 이래? 각성해서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업됐어 얘네들. 깜짝 놀랐네. 아, 내가 언패물을 없애서 개돌했나봐. 그런가 보다. 일로 와봐. 수고. That's it. Last one's down. But you know what? In a weird way, pods are a good sign. Means we're on the right track. Even better if this catacomb takes us down to that mine. 보고 형이 그거잖아. 체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약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몸 튼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은 심지어 대학병원 다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의료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게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일하면서 막 안 자고 새벽에 유튜브 편집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문 열면은 또 시끄럽다고 이웃들이. 그러니까 문도 못 열고. 이번에 두칠이 방음 부스 만들었잖아. 내가 볼 때 그 방음 부스 그 안에 박혀 있으면 죽을 거야.
걔 한 2년 정도 일하면은 나처럼 돼. 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상한 거야. 내가 그래서 형 의료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보험을 안 든대. 의료보험을 자기 의료보험 안 든대. 그래서 아니 형 의료보험을 안 들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어 자기 그래서 보험이 엄청 비싸게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실상 그렇게 비싸지도 않대. 그래서 의료보험 안 든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래서 보고 형이 최대 나고 그랬으니까 아, 강하다 이 생각했지. We can use this. 이거 아까 내가 버린 무기잖아, 그치? Oh yeah, lots of pods here. He's back. And here come his friends. 아, 연타가 좀 나가긴 하네. 첫 타가 느리고 두 번째 나가는 건 빠르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앞에 먹을 거 많아요. 앞에 먹을 거 많아. 왜 앞에 먹을 거 안 먹고 와? 이래서 놀이동산 이 알바생들이 빡치는 거야. 뒤부터 착착 자리를 잡아야지. 앞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뒷사람도 못하잖아. 이거 순서에 맞게끔 딱 이렇게 앉아야지. 이거 일단 바로 그렇게 해줘야지. 약간 이거 표창 달리는 기구 같아. Okay, this doesn't look good. 여기도 또 오지게 오겠네. 여기 스나 있다. 오케이, 배치 완료. We've got drones. 이걸 빨리 쓰고 그냥 버려 이거. 얘들아, 원패하는 두 곳 다 가져갔니? 내 거. 넌 짜져. 어. 정원 순아야, 순아는 순아로 잡는다. 머리 내밀어. 아, 저렇게 순아를 하고 있냐? 이 자식들 까다로운데? 아, 얘도 순아야? 오케이, 얘들. 어디야? Osmia mine. Why the hell are we down here? We go where the snatchers go. Maybe these catacombs link up to the mine somehow. Maybe. These catacombs have to be hundreds of years old. Yeah, 700-800 years maybe. So,
All the people they buried down here. Who were they? Warriors, kings, wizards. I'm not letting that one down, am I? Nope, afraid not. 스네처를 추적하십시오. 아, 이제 야 스네처 좀 야 찾아와라 진짜 야 씨. I'm learning to hate big doors. 아니면 어디 감금해서 가 있어. 거기 부숴버리게 내가. 목적지로 가게. 스네처 계속 도망가. 뭐야 이거는. 아 토크보 저거 되게 좋은 건데. 추억의 무기들이 나오네. 아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최종 병기화를 짓고 있어. 저 토크보호가 아마 마지막 터질 거예요. 폭탄이 장착돼 있던가? 그럴 거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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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안 들어가. 어 잠깐만 나 이거 아웃이야 나 이거 아웃이야 야 어 땡큐 여기 있네 일로와 아 1대1에서 질 뻔했어 이씨. 뭐야 이거 붙잡기도 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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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우와 헤드샷은 시원하게 가야죠. 아 이게 토크보우 소리야? 한 대 맞고 아웃대 써야 돼. 어? 아 이걸 쏘네. 야 놀러와 놀러와 나 보자 이거. 그렇지 해떼기 그냥 씨. 좋아 딱히 바꿀 게 없다만 한번 써보긴 하죠. 어디야? 야, 다 죽였어? 아,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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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러면 미친 거지. 이러면 순화만 가는 건데. 됐어. 여기 아니야? Hey, help me with this.